몇 주 전 동생과 나는 엄마를 모시고 아파트형 요양원에 갔다. 친절한 여자가 우리를 안내했고 엄마는 크게 감탄하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엄마는 부엌과 발코니가 있는 작은 아파트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다. 건물 복도 전체가 이른바 보행보조기 고속도로였다. 교통 흐름이 활기찼다. 엄마는 언젠가 이곳으로 이사오는 것에 더는 거부감이 없어 보였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았다. 엄마는 전체적으로 80번째 생일 직전 때와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 수술을 이겨냈고 암을 치료했고 여러 번의 낙상을 극복했고 병약자에서 다시 자립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했다. 엄마는 정말로 많은 걸 해냈다. 우리 모두가 많은 걸 해냈다. 우리는 함께 어떻게든 해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지금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현재 엄마는 전반적으로 잘 지낸다. 비록 1년 전보다 확실히 쇠약해졌고 머리 뚜껑 없이 살아가지만 엄마는 집안에서 그럭저럭 활기차게 보행보조기를 밀고 다니며 직접 아침 저녁을 준비한다. 엄마의 친구 마르고트가 정기적으로 케이크를 들고 커피를 마시러 온다. 동생과 내가 자주 엄마를 방문한다. 며칠 전에는 심지어 엄마와 짧은 산책도 다녀왔다. 아무튼 엄마는 혼자 쓰레기를 밑에 내려다 놓을 수 있고 어제는 놀랍게도 혼자 시장도 다녀왔다. 마트에 주문하고 배달을 신청하면 직원이 자꾸 엉뚱한 물건을 보내잖아. 그게 신경질이 나서 어제는 내가 직접 다녀왔어. 엄마는 보행보조기를 밀며 힘겹게 마트까지 가서 직접 시장을 봐왔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아주 고된 일이었고 엄마가 강조했듯이 아주 드문 예외일 것이다. 애석하게도 엄마는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다. 황반변성 퇴화가 엄마를 힘들게 했다.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다. 엄마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다. 앞이 안 보이는 문제는 언젠가는 엄마의 최대 난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지낼 만하다. 아직은 돋보기로 읽을 수 있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갈까? 두고 보면 알겠지. 엄마의 삶은 이제 점점 활동성을 잃어간다. 하지만 현재 엄마는 병원과 요양원을 떠나 다시 집에 왔고 혼자 힘으로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간다. 엄마는 요양원에서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상실한 채 사는 걸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걸핏하면 노크도 없이 내 방으로 불쑥 기어들어왔어.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사방에 널린 멍청한 늙은이들은 또 어떻고. 요양원이 엄마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고 바른 선택이었는지 벌써 잊은 걸까. 이제와 그게 무슨 상관이랴. 사려 깊은 이해와 통찰은 엄마의 특기가 아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 인생에 생길지 두고 볼 일이다. 최근에 엄마는 놀랍게도 전화 통화 중에 괴테의 파우스트를 인용해 엄마의 인생 후반기 좌우명을 말했다. 그저 놀고 먹기에는 너무 늙었고 희망 없이 살기에는 너무 젊다. 엄마는 죽을 때까지 이 좌우명대로 살겠다고 했다. 바야흐로 이제 엄마에게는 아주 작은 희망만이 남았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삼남매는 트라우테 슐렌츠 여사가 혼자 힘으로 자기 집에서 최대한 오래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엄마가 자신의 작은 동굴에서 라디오를 듣고 가끔씩 특유의 다다이즘 방식으로 통화하고 한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열렬히 욕할 수 있기를 바란다.